금강이 바다와 만나는 명지동 일대. 새벽 어스름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속을 한 척의 배가 달린다. 정박해 있던 체주선을 다시 갈아타고 양식지를 찾아 이동하면 부도원 선장의 본격적인 제첩 채취 작업이 시작된다. 강바닥에 몸을 숨기고 있는 제첩은 물때가 맞아야 채취를 할 수 있다. 최고 빨라도 3시지. 그래도 물때 따라서 조금씩 이제 30분씩, 1시간씩 자꾸 늦어지지. 물이 그럼 물때라면 물이 이렇게 빠질 때입니까? 찰 때입니까? 찰 때. 찰 때? 예. 왜 그 시간에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물 빠지면 작업이 어렵습니다. 그렇지. 제첩은 수심이 깊은 데서 이제 그 수심을 못하기 때문에 수심이 얕은 데다 있기 때문에 주로 물이 들어야 물이 들었을 때만 작업이 가능하고 물이 빠졌을 때는 수심이 얕은 데로 작업을 할 수가 없지. 배들이 올라갈 수 없으니까. 제첩이 자라고 있는 일대를 채취선이 돌며 작업이 이루어진다. 배에 달린 그물망의 일종, 형방틀이 제첩을 긁어모은다. 그물 안에 뻘이나 퇴적물은 물로 바로 씻어낸다. 그물에 올라오는 제첩의 양을 보면 올해도 작황이 좋지 않다. 양식이 이루어지는 제첩 받침에도 불구하고 이물질이나 다른 생물들이 섞여 풍성한 수확을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원장으로 생각하면 한 10마리 정도 정상적으로 되어집니다. 적으면 지금 방금 올린 양에 20곱은 되죠. 아, 지금 보통 정상적인 양은 네. 적어야 20배 정도? 네. 그 양이 엄청 많이 줄었다고 봐야 돼요. 아, 네.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비하면 지금 한 뭐 10곱 이상 줄었습니다. 뭐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이 일대에선 한때 200여 가구가 제첩 양식이라며 전량을 일본에 수출하는 호황을 누리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제첩 체주선만이 유일하게 작업을 한다. 최근 10년간 낙동강 하구 제첩 생산량은 2004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그나마 물때가 맞지 않는 날은 선착장은 내일상 빈배를 차지다. 예전 제첩 잡이가 활발했던 때에는 어민들의 휴식 공간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할 일 없이 시간만 보낼 뿐 제첩 이야기조차 꺼내지 않는다. 뭐 100% 다 팔아도 뭐 다 보겠다. 현재 우리 중위 여성은 다 그래요. 다 팔아도 다 했지.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으면 어업을 했겠습니까? 직장을 나왔을 건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나이도 또 들 만큼 더럽고 취직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인근에 뭐 논밭에 일 나가든지 안 그러면 좀 그중에 좀 젊은 사람들은 노가다 파내야 힘든 일이라도 인건비가 좀 괜찮으니까 가고 그리고 나이 또 더 드신 여자분들하고는 공공 걸러서 하거나 이런 쪽으로 하구 둑이 생기면서 민물과 바닷물의 교류가 없어진 낙동강 하구. 그 후 기수역에 자라는 낙동 제첩이 자취를 감추자 하동에서 종패를 가져와 뿌리기까지 했던 어민들의 노력도 헛수고가 되고 말았다. 100억이라는 외화가 들어오는데 어민 그래도 소수 아닙니까? 그 정도 불이 올 때 진짜 경기가 진짜 좋았어요. 근데 뭐 어느 날 자꾸 앉아 뭐 공장도 들어서서야 뭐 신항만 공사하면 뭐 하수장말 처리장 증설을 합쳐 공단 들어서서야 또 뭐 하구뚝이 문을 좀 갈수게 열어줘야 되는데 지금 매한데 뭐 위에 식수 공용수 핑계로 딱 닫아놔보니까 아예 신고물은 거의 뭐 밑으로 안 내린다니까. 백합목 제첩과에 속하는 제첩은 모래펄 등의 기수지역과 담수지역에 서식한다.
보고된 재첩 종류는 9종이지만 분리학적 위치가 재확인된 것은 4종으로 알려져 있다. 유생기에는 물속을 떠다니며 주로 5월과 8월 사이에 산란을 한다. 수관을 통해 물과 유기물, 플랑크톤 등을 걸러먹으며 성장하는데 이 과정에서 물을 정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반면 서식 조건이 까다로워 개체수가 점점 줄고 있다. 자기가 직접 방 이런 것이 있는데 제천은 하구고 우리나 뭐 댐 공사라든지 뭐 학원 공사라든지 등등 이런 것 때문에 그것들의 서식지가 많이 파괴가 되고 서식처에 있던 재질들이 예전에 있던 그런 재질에서 뭐 뻘이나 니질로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오는 것이 가장 크고 그리고 또 뭐 그게 역시 뭐 산업화에 따른 각종 오염 물질들이 퇴적되고 하는 그런 데서도 나빠지고 하면 등등 이러한 조건들. 낙동강 하구에서는 매일 아침 재첩국 장사들이 골목을 누비던 때가 있었다. 특히 재첩으로 유명했던 일대는 재첩국이 유명 먹거리가 되면서 국물 맛을 잊지 못해 찾아오는 손님들로 붐빈다. 재첩은 필수 아미노산인 메티오닌과 타우린을 함유해 해독작용을 촉진시키는 식품인데 동의보감에서는 간 기능 개선과 위장을 맑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때는 굉장히 못하던 시절 아닙니까? 이거 집도 며칠은 듣고 그래 이제 요 강에 가면은 재첩 천지였느냐 그래 그거 재첩을 쌓아와가지고 돛단지를 걸어놓고 끓여갖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한 그릇씩 만든 게 시초입니다. 그게 한 40년 가까이 됐죠. 이제 그래 하다가 한 집 두 집 생기면서 요 재첩 걸고 이제 사당구 맹물이 됩니다. 왜냐면 이거 힘든 게 구조밖에 없네. 하네, 재치, 재치. 아니, 재치 가면요. 그 동네 가면요. 만날 수 있어요. 바로 오면. 내가 한 번만 이름 말고. 또 우리 집에 들어서니까. 그 남편 하고 하면요. 할배 안 돼. 아이라. 안 돼. 밑에 다시. 밤새 구워 만든 재첩국을 머리에 이고 새벽길로 나섰던 이들의 정겨운 목소리는 과거 부산 사람들이 잠결을 듣던 추억의 소리였다. 바로 옆 강가에서 잡아올리던 재첩이었지만 이젠 그 향수 어린 외침을 들을 수도 없거니와 기억하는 이조차 흔치 않을 정도로 세월이 흘렀다. 더구나 낙동강에서는 더 이상 재첩 자체를 구할 수 없는 현재 이 삼낙동 골목의 국물 맛조차 중국산 재첩으로 대신하고 있다. 지금은 옛날에 그런 맛은 별로 없죠. 그래도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재첩도 옛날에 재첩은 낙동강 재첩이 최고였는데 지금은 낙동강에 재첩이 보관되다 보니까 사동이나 그 영상한 쪽에 갖고 나서 옛날에 그 맛을 찾기 좀 힘들어요. 지금 재석이 비해갖고 옛날에 그 재석도 농도도 지냈고 약간 꾸준하게 먹으면 소풀이 같은 게 상당히 좋은데 지금 보면 아무리 옛날에 비해갖고 농도라도 있는 게 아주 약하고 옛날에 좀 싱겁다고 할까. 우리나라의 최대 재첩 생산지인 섬진강. 재첩 채취 작업은 늦봄부터 가을까지가 제철이다. 은빛 실타래 같은 섬진강에 몸을 푸는 사람들. 둠을 무렵부터 강에 들어가 채취 어구인 꺼레미를 들고 모래를 파고 들어앉은 재첩잡이에 몰두한다. 갱족이라고도 불리는 섬진강 재첩은 깨끗한 물이 지나는 모래밭을 좋아한다. 대부분 30년 넘게 재첩을 캐는 이곳은 그들에게 삶터 자체다. 그래, 이거 한 30년 넘게 잡았는지 자식들 아들 딸 공부 다 지이고 그러니까 이제 한 일주일 보름이거든요. 보름인데 한 일주일 잡은 조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잡아도 또 있고 잡아도 또 있고 IMF 직전에
일로 그 제첩 종패를 할 수 있어요. 여기 종패를 사다가 부산 낙동강 하류에 살포해가지고 그것을 키워가지고 일본으로 수출 대단히로 했었습니다. 그때 연간 그 저희들 한 어민이 하루에 보통 수입이 한 50만에서 50만 이상 그때 수입을 올렸었습니다. 잡고 또 잡아도 나오던 모래 속 보물 같았던 성진강 제첩. 이맘때면 이미 자신의 몸시계가 바다 물때와 맞춰져 물속으로 달려가던 성진강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최근 이곳에서도 제첩이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고 생산량이 준 만큼 어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옛날에는 큰 게 나왔지, 요즘 무덤이 나왔는데 진짜로 보이지만 큰 게라고는 그게 좀 뛰고 죽어갖고 어른이 들어가 죽어갖고 그 물을 싹 빼뿌고 나니까 이거 갱, 이거 민물하고 갱물하고 이거 섞어져야 돼. 우리 옛날에 잡을 때는 물을 안 갖고 오고 내가 땅 어디서 소문 못 되게 물을 먹었어요. 내가 지금도 이제 물은 딴 데보다는 오염 좀 더 되지만 옛날에는 물을 바르는데 지금 잡아서 못 먹어. 잡아서 이렇게 날려보면 옷이 쫙 강꽃이 피는데. 우리나라 5대 강 중에서도 마지막 남은 건강한 강으로 손꼽히는 성진강. 그러나 상류 지역의 돔이 건설되는 등 주변 환경 변화를 겪으면서 성진강 제첩 서식지까지도 영향을 입게 되었다. 자연의 무심함만을 탓할 수 없는 상황은 강의 바다 물고기가 올라오는 등의 변화까지 초래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해서 이게? 조개 항망에 걸렸어. 옛날 같으면은 이 시간에 지금 이런 통으로 우리가 한 5통 정도 잡아야 돼, 개인이. 한 사람이. 지금 틀어서 이제 잡으면 뭐래. 그냥 나와버리자. 최근 성진강 제첩 서식지에는 접촉까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산란기를 맞은 제첩은 부화가 되어야 번식과 성장을 할 수 있는데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예예. 착착을 해가지고 착성을 해야 되는데 이 알맹이가 돼야 되는데 물이 나쁘니까 안 되는 거야. 아예 안 되는 거야. 발악을 해도 안 돼. 물이 옛날에 여기는 굉장히 뭐 좋은 편이잖아요. 다른 데 옛날은 바로 퍼먹었죠 우리가. 이 만년이 다 제첩이 제때 성장하지 못하자 수요량을 맞추기 위해 남해귀 이뤄지기도 한다. 자잘하지 않은 칡배까지 잡는 것이다. 제첩 남해귀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하동군은 제첩의 서식지를 섬진강 지류까지 확대하려는 노력도 해왔다. 그 섬진강 제첩의 생성되는 시기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홍수나 나든지 하면은 제첩 채취가 곤란하고 하니까 이쪽에 보조 그 생산지를 갖다 조성을 하면은 한시라도 저희들 그 제첩을 생산하고 그다음 식당이나 이런 데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되기 때문에 출하 조절 목적으로. 그러나 기대만큼의 성과는 얻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첩 종패의 자연 발생량이 최대인 성진강임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제대로 되지 못하거나 폐쇄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새끼다. 이곳 섬진강에서도 제첩은 끝없이 나오는 모래 속의 보물이 더 이상 아닌 것이다. 지금 현재 섬진강 인근 주변에 더 이상 그 좋은 서식지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네요. 그럼 어떻게 되면 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제 그 오염원이 적고로 행정에서나 이런 걸 좀 많이 그 행정적인 지원을 바랄 뿐입니다. 한때 낙동강에도 제첩을 잡는 배들이 부지런히 드나들었지만 이제는 도대원 선장의 채취선만이 유일하게 남았다. 그 역시 매년 흉작이 이어진 탓에 제첩 양식은 내년 정도까지 내다보고 있다.
채취 작업이 끝난 재첩은 상품 가치가 있는 것을 골라내기 위해 선별소로 옮겨진다. 이 과정 속에 다행히 자연 발생인 치폐도 발견할 수 있어 작은 희망도 있다. 지금은 때는 우리가 씨앗을 뿌리에서 수확할 때는 크기가 이만하든지 이만하든지 다 일정했어요. 근데 지금은 뿌린 것도 있지만 거의 자연으로 생긴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긴 시점별로 크기가 다 틀립니다. 하늘하늘이 빛을 발하며 낙동강의 보석이라고도 불리던 낙동재첩. 재첩이 낙동강에서 사라지고 있는 이유를 한두 가지 원인으로 진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다와 강물의 교류가 끊긴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란 것이다. 이 재첩선마저 없어지면 낙동강 재첩은 명맥 유지마저도 힘든 상황이 될 것이다. 2003년도, 2004년도까지는 정량이 수출 갔습니다, 일본으로.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거의 우리 조개의 재첩은 뭐 명맥이 끊긴다고 봐도 뭐 말이 아닙니다. 좀 이런 획기적인 무슨 변화가 오기 전에는 아마 이 재첩은 영원히 낙동화해서 그 생각은 불가능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첩은 최근 주서식지인 하구 환경의 변화, 서식 면적의 감소, 수질 오염과 남획 등으로 인해 개체수 감소가 심각한 실정이다. 사라져가는 재첩은 그 곁에 기대 살아온 사람들의 삶 또한 강에서 떠나게 한다. 낙동강 재첩이 오늘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는 그들의 마지막 남은 생명력일지도 모른다. 강의 본성을 지켜주는 우리들 노력 속에서 낙동 재첩도 되살아날 것을 믿는다.